안녕하세요. 얼쑤우리가락 목소윤입니다. 옛날 배가라는 검은 고명이는 자기 소리를 알아주는 친구가 죽자 검은 고 줄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듣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소리도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 소리를 알아주는 여러분과 함께 얼쑤우리가락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왕기성 명창이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의 헛헛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희망가인데요. 모둠북과 기타가 어우러진 왕기성 명창의 희망가 함께 감상해 보시죠. 박자를 받아치며 헐씨구 춘향아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도기와 영화를 늦었으면 희망이 좋을까 술도 먹으려느냐 아니 그걸 떠나는 실수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냐 이만 보는 나 앞태를 보냐 아 장난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구두 서라 이수를 보냐 아마 또 내 사랑 춘향과 사랑가로 놀던 때가 엊그제 같은디 벌써 세월이 훌쩍 흘러가 버렸구나 그렇다 견우이를 가는 길을 안다 가는 길을 안다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
대중가요인 희망가에 판소리 사랑가가 어우러진 완기성 명창의 소리 감상하셨습니다. 삶이 고달파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이어지는 무대는 장문희 명창의 흥타령입니다. 장문희 명창이 하늘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을 소리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장문희 명창의 흥타령 지금 만나보시죠. 마주할 수 없는 엄마와의 그리움이 이렇게 죄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 저 엄마가 원하던 소리 인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살아생전 엄마에게 들려드리지 못했던 이 소리 오늘 당신께 바칩니다.
사랑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에겐 그의 버금가는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 있습니다. 춘향과 몽룡의 사랑을 왕기철 명창과 최현주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는데요. 두 명창이 부르는 사랑가 들으시면서 오늘 얼쑤우리 가락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첩에서 만났으니 이 안이 좋을 소냐? 그렇지. 우리 둘이 만나면 좋은 친구, 연인이 아니더냐? 우리 한번 업고 놀자. 아이고 부끄러워 어찌 없는단 말씀이요. 건넌방 어머님이 아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너희 어머니는 젊었을 때 이보다 훨씬 더 했다고 하더라. 한말 말고 업고 놀자. 이건 뭐.
있으니 너도 잘 줘보다.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저를 가벼워 보지만 저는 도련님이 무거워 어찌없는단 말씀이오. 내가 널더러 무겁게 와달라느냐. 내 양팔 네 등에 척 얹고 징금 걸어다니면 그 안에 다 좋은 수가 있느니라.